기도드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고 영광 중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택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서 동거동락하려고 사랑 베푸셨고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큰 비밀을 아버지 책에 기록해서 봉해뒀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책을 받아서 인을 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이신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아침도 서르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70 회복받고 스룹바벨 성전을 위해서 학계 서가를 보내신 아버지요. 저들의 말을 통해서 성전이 4년 3개월 건축이 되었고 말라기 때 그 성전 또 부패됨으로 문 닫고 400년 만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라고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3년을 전도했지만은 예수를 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태어났나이다. 이제 주님 구름 타고 올 때에 1만 2천명씩 다시 왕권을 뽑아내고 흰무리를 모아서 아담이 살던 에덴 낙원을 다시 회복하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나이다.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악과가 우리를 가로막겠나이다. 이 말씀의 방망이로 선악과를 부셔버리고 예수 형상으로 이 아침도 말씀 따라가게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에 따라 누구든지 예수만 바라보면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은 예수를 바라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가게 되나이다. 아담부터 따라갔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고 했지만은 믿는 사람은 너무도 숫자가 적습니다. 이 아침에 동방역사 세매장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집의 약속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야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가랴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 적,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두루마리는 직사각형인데 멍석대기 같이 돗자리 같이 그런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스가랴에게 묵시로 너 뭐 보고 있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길이가 20규빗, 20규빗은 한 10m쯤 됩니다. 10m. 강이 10규빗. 그래서 10규빗은 한 5m 돼요. 굉장히 좀 넓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저주. 저주는 싫지요. 저주 받으면 안 돼요. 복 받아야 되지. 그러면 사장에는 복인데 머리돌, 스룹바벨 머리돌, 순금 등대, 두 감람나무 가지에 기름 발림이 복인데 거기서 떨어지면은, 예? 자, 축복에서 떨어지면은 뭐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요.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은 아브라함 족보에 들어와야 돼요. 이방이든지 본방이든지.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저주입니다. 그 뱀이가 꼬셔서 하와이께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저주 받았습니다. 그 땅이 저주받았어요. 아담의 가정은 죄값으로 사망이 왔고 아담이 살던 땅은 저주받았으니 축복이 없어요. 살아봐도 저주야요. 그래서 농사지 먹고 죽었어요. 저주. 이 땅의 모든 식물은 저주 식물이에요.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70년 먹으면 죽어야 돼요.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선악과 탐심으로 많이 먹게 되고
또 많이 가지려고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이 사람의 걸 도둑질해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저주야요. 그 말라기 3장 그랬죠. 이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유는 하나님 것을 먹었다. 도둑질했다. 그럼 성경은 저주받지 말라고 줬거든요. 근데 7대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법을 모르면요. 지나간 법을 자꾸 종말로 말하면 또 저주야요. 그 오늘 목사님들이 종말에 사는데 종말의 계시로 예언의 법을 또 외치고 전하고 믿고 그래야 육체가 구원받는데 때는 종말인데 양식은 2000년 전에 믿음의 법을 갖다 잣대일 테니 맞질 않아요. 율법은 세례요한까지 끝났어요.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 모세 율법이 최고야. 그러니까 끝났다 해도 안 믿으니까 끝이 안 난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게 저주요. 자, 예수가 세운 법, 선악과 법 지켜야 됩니다. 혼혈금지법, 방주법, 아브라함에게 할례법, 모세율법, 예수를 믿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구원이 행함이 아니다. 예수 공로를 믿는 것이다. 인간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온다. 그게 여섯 번째 영원구원의 법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육체는 죽는다. 그런데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따라가면 육체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태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외쳤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율법도 끝이 있어요.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은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가 오셨는데 성신을 부어주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대한민국에 가져가면 끝난다. 그 다음엔 다니엘서를 봐야 된다. 다니엘 9장에 미움의 권이 강단에 올라온다. 장세에 없던 한란이 온다. 내가 한란을 감해 주지. 그 영혼구원 아니에요. 육체구원이에요. 다니엘서의 미움의 권이 오늘 협상주의인데 얘 뱀인데 용이 왔는데 그걸 받아주는 것들이 WCC, KNCC, 다원론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등대거든요. 순금등대. 그리고 스가랴 4장에 마귀 어둠, 마귀 거짓말, 거짓 정치, 육자배기를 박살내는 것이 순금등대 머리돌이에요. 자, 수르바벨 손에 머리돌이 있는데 머리돌을 내놓으면은 태산이 평지되지요. 그 태산이 악한 마귀 정권들, 일곱 머리 열불, 공상당 계휼, 이게 초막질에 가서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2000년 전에 율법이 끝나고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올 때는 믿음의 법이 아닙니다. 예언의 법입니다. 그래 우리 세일 복음을 배운 사람들도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CBS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은혜 시대에 법을 가지고 재림에 갖다 맞추니까요. 말이 많아요.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 사람 아무래도 장도교 교리 아니다는 거예요. 장도교 교리는 예수 공로만 믿는 거예요. 그건 영혼구원이고 육체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는, 이 유 목사는 육체구원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법으로 갖다 재니까요.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변론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설교하는 게 쭉 나오는데 이런 설교도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예. 이 공력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공력은 구원이 아닙니다. 왕권이지 상급이지. 고린도전서 3장 찾으세요. 바울이가 지금 설교하는데 성령이 와서 편지를 씁니다. 여기 바울이 이 말씀은 영혼구원이 아니고 세상 끝날 때 불탈 때 살아남으라고 지금 편지란 말이에요. 사도도 종말로 말했어요. 예수도 종말과 말했어요. 마태 24장 25장에 한 딸한테 비유 종말입니다. 자 10절에요. 고전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는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둠에 집짓는 집 얘기합니다. 집짓는 얘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영혼권입니다. 육체권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7절의 믿음의 법인데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이거는 공력이에요. 공력. 어떻게 집을 짓느냐. 예수는 똑같이 믿고 영혼권 일반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불탈 때에 바울사도 같이 목숨 걸고 금으로 집을 짓는 거야. 순교로서. 그럼 주님 재림 1차 벌에 영접하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수 터 위에 이 예수 터가요. 예수 공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요. 인간의 공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짓다고 버린 게 아니고 예수만 쳐다보면 예수가 죄를 씻어줘 버려요. 그게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 율법이 아닙니다. 할란이 아닙니다. 예수 터는 믿음의 법인 십자가 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거는 재림론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면요. 영혼권이 아니에요. 육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을 아무나 못하는 게 겁이 나서. 예? 사명지 아니면 못해요. 말해서 별로는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자기 집을 짓는데 예수님 터 위에다가 이게 영혼권 아니라는 그거 그래 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영혼권은 예수님이 다 죄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왜 죽었는데 또 무슨 공력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공력은 우리 개인 상급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면류관이지. 자 12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자 예수군이 많잖아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죠.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푸로 집을죠. 예수 믿다 말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 올 때 불타버려. 근데 영혼은 구원 받아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앞에 오면 영혼은 무조건 구원해줘. 그게 믿음의 법이라니까요. 여섯째 법, 십자가 법. 이제 예수님도 사도들도 우리 계시록도 재림 때 될 것은 육체구원을 말해요. 육체구원.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주께서 주는 평강이지요. 예? 의인이 죽어도 편안해 간다 했지요. 하역전에 간다. 예? 많은 사람이 죽어요. 한란 오기 전에 육체가 죽고 영혼이 자기 안식에 들어가요. 자기 침상에 편히 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53장, 57장, 3절부터. 그 사람도 육체 심판 받는 거예요. 그런데 13화 차천도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선화가 피역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때리고 책망해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57장 18절에 내가 육체를 고쳐주지 그래서 육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역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아 갖고 육체는 죽었어요. 근데
각자 각자가 지금 신앙생활이 차이가 있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 그 나무로 집을 지는 사람, 풀로 그 어느 집 어느 재료가 돈이 많아요? 어? 여기 본문에 금이 비싸죠? 은은 조금 더 값이 싸지? 풀은 아주 싸지? 푸는 사람과 비우면 되잖아. 그게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 때 지구가 불탈 때 살아남는 길을 말하는 거죠. 지금요.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거는 상급 문제지 영혼 구원 문제가 아니요. 예? 예수 믿는데 공력을 안 따집니다. 십자가 오평 강도가 뭐 공력이 있어요? 네?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했다고요. 그 무슨 구원입니까? 예수 공로로. 예수 공력으로 구원받았지. 도둑님이 무슨 예수 믿을 시간이 있었나 죽는데. 그러니까 예수 공로가 영혼 구원이지 육체는 죽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린도교 편지 내용은 예수 터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공력이 나타난다. 이걸 말하니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틀렸다. 이만희 같다. 신천지 같다. 그렇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그렇게 합니다. 한국이 열두 지파가 있는데 1만, 14만 4천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그거 막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도 아브라함 자손이지 야곱이 되지. 한국만 야곱이 아니라 이에요. 한국만 14사기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왕권 숫자인데 그걸 말하니까 청년 애들이 미혹받아서 집을 떼 지나가서 이만희한테 미쳐가지고 이만희 말만 진짜지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그래 나가는 거요. 성경 그렇게 만들어 붙여놨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투를 버린 사람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여러 배를 받아. 그걸 가지고 이만희에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만희는 마귀요. 예수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이 보상해 주지. 그러나 봅시다. 공력을 밝히리니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심판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 주님 올 때 금별리관이냐 종족 신호티브이나 그 행위에 따라서 육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예수 터위에 벌써 받아놨어요. 알았어요? 이게 7대 법을 모르면요 헷갈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이라 했죠. 영혼 구원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상급. 그 마태 7장 22절도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의 집을 짓지요. 그것도 상급이에요. 예수님 말 들었는데 이렇게 공력이 나타날 때에 네가 뭘로 집 짓냐? 집이냐 풀이냐 금이냐 할 때에 불타는 건 안 된다 이게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금으로 집 짓는 사람이 순교자고 왕건이지. 그 외에는 집이나 풀은 다 불타니까 헛수겠다 그 말아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상급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게 스가랴 4장에 순금도 못하면 5장에 저주에 두루마리 덮이는 것이 육체 심판이에요. 아담이 뭐 받았어요? 선악과 먹고 사망, 육체가 사망당해서 불법을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쭉 설명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네? 그 불탈 삶을 살지 말라는 거요. 지폐나 나무로 값 없는 걸로 예수 믿지 말라 이거요. 네? 해를 받으리니 이 해가 스가랴 5장에 저주 두루마리 들어가는 거요. 네? 뭐해서 도둑질했어요? 맹세했어요? 스가랴 5장 보면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얻어요. 네? 더럽게 살다가 상은 못 받아도 영혼은 예수 터 위에 세웠으니 예수 공로로 부끄러운 구원이지. 그 전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속에서 영혼은, 그래서 하역전에 죽으면 복이고 한란에 빠지면 그 영혼이 어디 가요? 몇 년 동안? 천년 어디 가요? 지옥에. 노아 때 같이. 자, 노아의 방주가 교회인데, 첫대 교회인데 8명밖에 없어 교인이. 그 노아 방주 밖에는 다 물속에 장사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있어. 셋의 아들들이 영혼이 죽은 게 살아있어. 선택받았어.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그들이 버릴 수는 없어. 육은 버려도. 그래서 천국에 못 가니 천국 문 열릴 때까지 지옥에 가서 2400년 있다가 예수가 죽어서, 예수도 몸으로는 지옥 못 가요. 영으로 가요. 왜? 지옥은 영의 세계니까. 3일 동안 예수가 바쁘셔. 삼재삼녀 바쁘지만 죽어서도 바빠. 그래서 옥에 가서요. 옥에 가서 강구해서요. 여러분들이요 하니까 예수가 없거든. 재산 넣지 않은 누구야? 참 창조자지. 노아 때 죽은 영들만 나와. 네? 노아 때 죽은 육체에 죽은 영혼들만 나오라니까요. 다른 사람 아담 못 나가는 거예요. 응? 아담 못 나가. 아담은 두 집할 때 부활해서 천국까지 지금 그 영들이 참 죄 지은 사람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자 구원자인데 노아 때 홍수 날 때 방주를 안 믿었어. 그래서 육이 죽었어, 물속에서. 근데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야.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무궁수에 갈 때 보내렸고 천년시대 끝나까지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노아 때 사람은 예수가 와서 영을 건져냈어요. 낙원으로. 그게 십자가 공로입니다. 응?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 예수 믿고 성신 받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요. 움직이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죠. 성신이 계시니까 성신의 영이에요. 우리 몸은 육이에요. 그 성령이 감화 감동할 때 육이 움직이면 그물을 집어짓고, 바울같이 성령이 감동해도 꼼짝을 안 해.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육체는 불타죽는다 이 말이야. 이게 계시록에 인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 성전 방마당이냐 앞마당이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예요. 안에서 하는 사람은 입맞을 자격에서 13, 14층면 바깥에 하는 사람은 입 못 맞아. 오늘 기독교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바깥에 했다고요. 5개월 올상 믿지만은, 그러니까 육체가 공상과 잡아가는 수정통치 아마겟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 이거 아담과 육체를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재림 때는 공력은 상급이지 영혼 구원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 그걸 말해야 돼. 그걸 유 목사가 말 못 해가지고 공격받는 거예요. 재림 때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육체 구원 불탈 때 공력이 불탄다는 것은 너 예수 잘못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에덴 못 간다 이거예요. 육체가 불타 죽는다. 그게 스가랴 5장의 저주 두루 말이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야 돼. 이해 못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예?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무장을 하셔야 돼. 공부를. 예? 그게 금이란 것은 최고 비싼 거예요. 그 예수 위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버린다는 것은 금으로 집진 사람이에요. 자, 5장 가봅시다. 스가랴 5장. 자, 두루마리가 나타났는데 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향하는 저주라. 온 지면 세계적으로. 그럼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가 세계를 밝힐 때에 13만 4천 명이 안 따라가면은 5장으로 떨어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주 받는가? 여기 찍어놨어요. 무릇 도적질하는 자. 도적놈이 저주받는다. 무슨 도적질? 도적이 뭐예요? 남의 거 가져가는 거. 예? 도둑놈은 귀신이요. 마귀 들리면 도둑질해요. 그래서
말씀 도적이 있어요. 말씀 도적. 응? 또 양도적이 있어요. 양도적.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말씀 도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 요즘 이단들 성경 다 도둑질해 갔어요. 마귀 소리 듣고 마귀 일꾼이 이단이요. 예수가 쓰는 종은 스룹바벨이요. 그 본문대로 가야 되지. 본문을 왜곡시켜서 짝을 잘못 맞추면은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출해되지요. 반대로 안 용납했어요. 그게 말씀 도둑이요. 마귀가 도둑놈이요. 근데 이 땅 사람은 다 마귀 들렸기 때문에 다 거짓말쟁이요. 나만 아니고 전부가 거짓말쟁이요. 무슨 뜻이냐? 선악과 먹었다 이게요. 인정하시죠? 내 몸에 선악과 들어있어요. 선도 악도 나간다고요. 그럼 성령은 선으로 끌고 가. 그 옛뼈 마귀는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정권, 이방 종교, 불교 다 마귀 종교요. 도둑놈.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했어요. 그 예수 밖에는 다 마귀 강도들이요. 그 예수 이름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 근데 교황님 이렇게 해요. 예수는 사탄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은 누수퍼라케. 그걸 응? 세계가 다 알고 스마트폰에 올라와 있는데 카카오톡 딱 치면 올라와요. 그 교황의 망언. 예? 컴퓨터 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항을 안 해. 왜요? 영이 벌써 이 지구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교권이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도 그 말하면요 듣기 싫어요. 거기서 나올 작정 안 하고. 그게 이제 주님 재림 때는 마귀가 극성 뭐 용이 666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 그 도둑놈들이 모인 것이요. 마귀가 도둑대라고요. 그래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데 도둑이 타면 안 된다. 말라기 3장에 하나님 그 도둑 찾지 말라. 십일조의 현물이다. 예? 도둑놈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요. 예? 예수님 보낸 성령이 도둑 누구입니까? 성령이 도둑이에요? 진리지? 죽어도 진리지? 그 도둑 지나면은 저주가 가는 거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성령 해결시켜서 도둑을 씻어버리지만은 버린 사람은 계속 도둑질하는 거야. 그 사람 육체가 멸망받아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예수 공로로. 그 구원이 두 개라니까요. 영혼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공로라. 근데 상급은 공력이 나타나니까 뭘 했느냐.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죠. 마지막 계시록 결론이 주님 재림 때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할 때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요. 12절에 자 10절 보면은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책의 예언이요 복음이 아니요. 다시 예언.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자, 그 환난 시대 버린 사람은 마귀 따라가 불법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이제 더럽고 의로운 게 분별돼요. 그 선악 간에 순종 불순종.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 주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 상이지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은 은혜로 택한 사람은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독생자 사랑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은 상급 문제예요. 멸류관 문제예요. 땅 차지하는 문제예요. 예? 그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려 했죠. 응?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했고 재림도 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행위를 갖춰요. 옷이란 것은요.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이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짓말인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 보냈다. 이 사자가 이만의 시라케. 거짓말이죠. 이 말은 나이 몇 살인데 반보섬에 요한이가 계시받을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때 예수님이 사자하는 거 사자 천사지 사자가 그 위에 6절이 있잖아요. 천사라고. 그 이만희가 천사요? 제인계수지? 이걸 분별 못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CBS에서 신천지 아웃, 신천지 나가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에서 고소했어요. 너 명예훼손으로 30억 내놔라 할게. 법원에서 기각시켰어요. 법원이 방송을 들어줬어요. 기독교 방송을 손들어줘가지고 이만희가 자꾸 고소해도 안 받아주는 거죠. 돌려 받고 시켜버려.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마귀전쟁. 그런데 사도요한이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께 준 계시를 예수는 종들과 교회에게 보냈는데 중간에 사역자가 누구냐? 천사야 천사. 이만희가 아니고 거기 사람들 이거 알려주면요. 다 나올 사람들이요. 그건 아무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또 이미 마귀가 들어가면요. 마귀만 듣지요.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요. 계시록 1장 1절도 예수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께 줬고 예수는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했어요. 천사가 이만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상급 구원이 육체 구원이요. 몸이 변화되느냐 아니면 불타 죽느냐. 예? 분별이 됩니까? 그러면 도덕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불태웠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버림받은 사람은 마귀가 끌고 가기 때문에 자꾸 욕심이 나고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내 거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 금가금이 은가금이 하나님 거 하는데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은가금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야. 그 마귀 도둑놈이요. 자 3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그 입행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라. 이 책이 양면으로 써 있어요. 입행 저편 안팎으로 기록해서요. 예? 이 성경 페이지가 전면 후면 있죠. 입행 저편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책도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 책을 안 따라가면은 이 책이 잡아간다. 이 책이 널 심판한다. 이 편글이 저 편글이 널 잡아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도둑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찬송가에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식기 원하네 이렇게 제 씻어야 돼. 이미 선악가가 몸에 와서 도둑질하는데 이 말씀 세계에서 뽑아내는 것이 초막절이다. 초막절은 영혼구원이 아니고 육체구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영혼구원, 초막절은 육체구원. 달라요 절기가요. 그런데 초막절 설교를 자꾸 영혼구원의 설교를 유월절을 육체구원 부처님에게 안 받잖아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게 유목사 교훈은 장도교가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합동측에 지금 소속되어 있거든요. 장도교 합동측에. 그것도 하고 그래요. 내가 CBS 연락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족보가 된지, 소속이 된지. 그리고 합동 총회장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그 윤목사 좀 잘 알아보라고. 이단 같았고. 그래. 컴퓨터 올라와서요. 편지가요. 질문이. 그리고 할 거라만 하면은 들통나자. 너 당신 어디 갔다 와서? 나요? 세일수도네 이따 왔는데 가면요 그 들통나면 없는 방송 못한다 하면 잘리는 거예요. 예? 하지 말아야 돼. 사도의 삶이면 천국 끝났는데 뭘 또 해? 선지가 되거든 하라니까 선지가. 그럼 선지가 되면 방송 안 받아줘요. 방송계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것만 받아주지 이단 소송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렇게 선지가 지금 숨어 있어야 돼. 나갈 수가 없어.
전쟁 날 떠나가는 게 선지요. 자, 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이것이 뭐 저주를 바라했어요. 이 저주가 3대 하요. 계시로 8장에 화가 오는데 이게 하요, 육체 심판이요.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갔어. 여러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킬 말했죠? 그 몇 개명이요? 3개명이죠? 그럼 하나님 역사 수르바벨을 망령되이 킵니다. 수르바벨 그러니까 뭐냐고? 뭐 역사냐고? 그럼 망령되이 큰 거요? 이 죄가 돼요. 그 도둑님, 도둑이 집에 가지만은 말을 잘못하면은 저주가 들어가는 거요. 그래서 네 말이 너를 정지한다 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 성경만 말해야 되지요. 성경 없는 말 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몸이 썩어요. 그래서 썩어라 14장 가면요.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이 썩어. 왜 뭐인데 그 몸이 잘못 쓰였어. 마귀가 썼다 이게. 마귀가 거짓말 하려겠지. 마귀가 잘못 보여주고 말 하려겠지. 또 마귀가 그 몸을 끌고 다녔지. 그래서 그 몸이 썩어. 아마겟돈 때갔어요. 그게 저주요. 예? 그 축복은 서가라 사장에 순금 등대, 감남마 가지가 됐어. 일곱 명이 임해서. 그래서 육체가 변화받는 거요. 예? 어떻게, 몸이 사는 게 좋아요? 썩는 게 좋아요? 썩는 거 싫지요? 그렇게 내가 나를 관리를 잘해야 돼. 마귀한테 입도 빌어주지 말고, 귀도 눈도 빌어주지 말고, 성경만 쳐다보고, 성경만 듣고, 성경 말해야 감남마 가지가 돼요. 쉽지요? 쉽지요? 아주 쉽지요? 어려워 사실은 우리 몸에 선악각이 있어서 그게 말썽 불이 나니까 자꾸 불이 있게 말지 응? 하지 말라 그래야지 거역하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사무엘이가 사울을 안기게 왕이요 왜 여기 짐승 끌고 왔습니까 아말의 원수놈 몇 거 죽이라 했는데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하나님 제사 언제 욕했어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렸어. 그 자살에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죽으면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가난주다도 예수 팔고 자살했잖아. 구의사 팔고 자살할 거요? 구의사가 보배인데, 머릿돌인데, 이 재단 말씀이 재림 좀 만나는 첫대 교회인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저주야요. 예? 네, 떨어질 거요. 끝까지 따라갈 거요. 막 목숨 걸고 따라간다. 그렇게 나는 죽어야 되지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멸망 도적의 집에 들어갑니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 집에는 나무 뿌리도 있고 가지도 있지요. 그렇게 가장이 도둑질하면은 거기 붙어있는 가족들 다 죽어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열거성 무너질 때 여호수아 6장에서 아간이 도출했죠 여호수아가 강구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이 열거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마 어떤 물질에 그런데 아가네가 전쟁 이거부터 가보니 막 금덩어리가 집에 금덩어리 외투도 있고 그 탐이 나서 그 아무도 모르게 살짝이 갔다가 자기 침대 밑에 감춰놔서 장막 밑에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승리해서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 건너쪽에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어요 거기 전쟁 가서 36명이 전사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무슨 원인입니까? 너희 집에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한놈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래서 36명이 전사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 짓고 단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어떤 놈이 도둑놈이 알 수 있어 없었고 제비 뽑으면 이렇게 아가리가 딱 제비 잡힌 거예요. 너 뭐 했냐? 왜 훔쳤어요? 금덩어리 훔쳤어요?
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잖아. 그래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서 그 악골골 짝이에요. 한 사람의 죄 짓고 옆에 사람 대신 죽었다. 예? 그랬죠? 요나도 도망가다가 배 사람한테 배 밑에 잠자가 끌려와서 너 누구니? 너 제비 뽑아서 무슨 죄 짓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요나 때문에 물질 손해 많이 났어요. 배에 막 짐을 받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받아 던지라. 죽었어요.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서 3일 만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짐을 지러 왔는데 나를 죽여라. 너희 죄가 내게 내가 걸어져 왔다. 그 십자가 죽고 3일 부활했죠. 그게 하나님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요나는 선지기 때문에 잘못해도 하나님 찾아서 일시켰지만은 아가니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도둑놈이 가면 안 되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래. 우리 셋이도 가야 되죠. 셋이도 도둑놈 안 돼요. 그 도둑놈 다 뽑아내가지고 공상당 잡아가라 하고 공상당 도둑놈 대자이거든. 그래서 아마겟돈에 공상당 죽여버리고 이 말씀 따라간 사람은 천년시대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시원하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 따라가야 되지. 성령의 법에 따라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안 된다 이거예요. 실수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안 고치면 들림 못 받아요. 만약에 안 고치고 올라간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요. 자, 성경은 고쳐준다 그랬죠. 어디서? 어느 재단에서? 찾아요. 이사 19장. 여기서 고쳐, 여기서. 다른 데 거기 장소 정해놔 고치는 이 육체를 고쳐준 병원을 하나님 만들어놨다니까요. 19장 19절에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이거 육체군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13만 4천명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한 자 용고로 압박을 받아야 돼요. 압박하면 안 되고 욕을 먹어야 돼. 맞게 공격해요. 압박한 자 용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이 수르바벨이요. 순인데 이사 8장에는 마일을 하스바스고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건지는데 21절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5개월에 세계 전도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가져와요. 이게 이사 45장에 고레스 앞에 와서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고백하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애굽은 마귀 세상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고치죠. 이게 초막절이요. 선악과 뽑아내. 그러면 중앙재단에 와서 기둥도 왕권 받고 몸에 개조 받고 응?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고쳐준다 했어요. 우리 재단은 육체를 고쳐주는 재단이다. 영혼구원이 아니고 공격이 불탈 때 금으로 집진 사람들 지폐나 나무로 집으면 다 불타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왕권 주더라 그 말이에요. 고쳐주더라. 그래서 스가랴 5장 5절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도둑질하고 맹세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불타러 버려. 두 번째 보인 것이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보고 물어봤어요.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곡식 담는 말통이요. 푸대가 더 가만히 에바통.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주님 재림할 때 교회 모습이 이 지구 땅의 교회 모습이 이 에바가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여자가 하나 앉았어. 그런데 여자가 누구냐? 바벨교회야. 그 뒤에 두 여자가 나와. 두 여자는 두 감람모 두 증인이고 한 여자가 앉았는데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조각이 납이 무거워요. 근데 여자가 든 에바통 아구리를 막아버렸어. 못 나오게. 이게 납이 악이라 그 답이 나왔어요. 그쵸?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했어요. 악이 들린 교회, 악이 꽉 찬 교회, 짐승 따라가는 교회, 계시록 17장 3절, 음녀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인터넷 보니 이런 글자가 올라왔어요. 윤 목사가 계시록 17장 3절을 했는데 설교를 음녀는 바벨 교회라 하니까요. 그걸 들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 해. 놀랄 게 없지. 참는 소리지. 깜짝 놀랐다 해. 왜? 이래서 처음 들었대. 그렇게 윤 목사는 이단 같다는 거야. 이단 아니야. 그 사람이 시대를 분별 못해 그랬지. 믿음의 법에다가 재림 높은 신에게 잘못되지. 법을 고치면 돼. 재림은 예언의 법이다. 진노의 날이다. 불탈 때 사는 길은 세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궁지에 빠진 것 같아. 말이 많아 지금요. 그게 악이 덮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사탄 교회다. 성전 방바닥이다. 근데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육체가 지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예언서는 육체 구원이에요. 영혼은 구원 받아놨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육체가 죽나서 하나가 다시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그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중 두 여인이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그 초대교회 바벨교회인데요. 바벨교회도 영혼은 구원 받아놨어요. 영혼군 안 받은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가르쳐요. 음녀는 낙에 따라가는 게 음녀요. 고멜이 뭐예요? 고멜이. 고멜이 누굴 가르쳐요? 열지파, 사마리아. 야곱의 집이요. 그 음녀가 됐어요. 그게 그 말이에요. 호세에서 나오는 고멜이가 계시록에게 짐승 탄 음녀라고요. 그럼 사마리아가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 버리고 계명을 버리고 땅의 복을 누리려고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390 갔다 왔지요. 돌아왔지요. 아담도 돌아왔어요. 뱀 따라가다가. 예? 아담도 무궁무실에 간다니까요. 그 죄짐을 누가 맡았느냐? 예수가 맡았다 이게요. 자, 두 여인이 있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심판합니다. 육체 심판. 그게 13, 4천 명이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요. 이 한 여자 에바통 바벨교를 심판하면요. 이들이 천년 동안 지옥 갔다가 무궁시에 갈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 응? 하나님이 불택한 사람 안 되지만 택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육이 죽어도 영혼은 부활해서 예수 공로로 무궁시에 간다고요. 그것이 백부자 심판. 계시록 20장에 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며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매니라. 그렇게 이 세상 끝날 때 천년왕이 올 때에 그들은 시날은 바벨론이거든요. 그들은 지옥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 공로로 백보좌에서 구원받는다.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앞으로 교회가 둘로 나눠져요. 사장 같은 순금등대, 오장 같은 저주 가는 바벨교회. 이렇게 변론을 주었습니다. 그만 좀 합시다. 35장입니다. 우리 제단은 초막절 제단인데 은혜시대 아닙니다. 한란시대입니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진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 육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어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된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무궁세계 그 영광 심은 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날이시여 우리들의 영과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구원에 약속하신 아버지, 천지는 변해도 아버지 말씀은 진리 말씀, 변치 않고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안 믿어도 예수님 이루셨나이다.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영육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원수를 다 소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 새 안식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캐사오니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금으로 집을 지는 왕권 받는 종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세 때에 강야에서 머뭇거려다 다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면은 그 뒤에 안식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와서 두 번 이기심으로 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됐나이다. 구약은 거울로 예행 연습을 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다 시원하시고 종들을 보내서 역사하면 이 악한 마귀의 세상이 무너지고 첫 대교회 감람나무 기름발음의 역사로 세계를 구원하여 새 시대 이루시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위해 사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마의 삶스럽게 타협하지 말고 싸우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짓밟혀도 마음의 기쁨으로 승리의 계가 부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